안녕하세요. 저는 기초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23학번 김선우입니다. 디지스트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살까라는 주제로 브이로그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지금 점심을 먹으러 해동 창의마루에 왔는데요. 지금 배달시켜가지고 특별 게스트분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양태비입니다. 예, 저는 이성진 교수님 랩에서 지금 학부연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시죠? 지금 이제 신입생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죠. 예. 자, 해동 창의마루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과제를 하거나 또는 공당 시간에 그냥 쉬러 오거나 아니면 뭐 TV도 비치돼 있고 해서 정말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보통 새내기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저처럼 2학년을 올라가면 슬슬 좀 적게 쓰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자. 자, 저희는 지금 점심을 다 먹고 학술 정보관 안에 있는 카페인 펜돌씨에 가려고 합니다. 저희 학정 참 예쁘죠? 자, 저는 이제 랩실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랩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랩실은 DIAG라고 하는데 Digital Intelligent Augmentation Group을 줄임말로 HC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약간 연구하는 그런 랩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랩실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HAI로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AI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과 잘 상호작용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는 랩실입니다. 저는 여기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Large, 많은 양의 데이터, Language, 언어, 모델, AI.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hatGPT도 있고 또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라는 친구도 있고 저는 이제 라마 쪽을 사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연구실 퇴근하고 밥을 먹으러 교류실에 왔는데요. 교류실이 뭐하는 곳이냐 하면은 밥을 만들어 먹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각동마다 비치된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친구들이랑 만들고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열심히 김치를 쓰리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 저희는 지금 S1에 있습니다. 아, S1. 자기소개 해야지. 자기소개를 해야 돼? 자기소개 해야 돼? 아, 그래? 먼저 해주시죠. 1학번 이제 3학년 2학기 들어가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틀딱 중에 틀딱 박민수라고 합니다. 전에 유튜브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기숙사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찍었고요.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아, 제가 그걸 보고 기숙사 짐을 쌌지 않습니까? 아, S1이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S1은 그냥 체육시설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테니스장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그쵸. 수영장도 있고 운동장 축구도 할 수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배드민턴이랑 농구를 할 수 있는 코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있죠. 저희 헬스장 얼마 줘 한 달에? 헬스장은 한 달에 33,000원. 에헤이, 32,000원. 32,000원? 아, 그쵸. 원래는 외국인들에게는 한 9만원, 8만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한 달에 디지스생들은 30%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영장도 헬스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져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음악실이나 이런 피아노를 치거나 첼로, 바이올린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능실뿐만 아니라 조정부라고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아리 중에 실제로 배를 타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실도 현재 예스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정부입니다. 예? 네, 이제 배를 타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조정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풍의 중심 테크노폴리스에 와갑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 장거리를 사러 대구 농수산물마트 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죠? 뒷봉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아, 뒷봉이 들어오죠. 얼마? 328,000원. 하지만 저희는 지금 방학이라 뒷봉을 못 받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한 명은 인턴, 한 명은 학부생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방학 중에 최대가 50이었을 텐데 이제 65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중심부로 다 왔고요. 맞아요. 학교에서 얼마 걷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걸으면은 거의 중심을 올 수 있죠. 그쵸. 아, 서울 어느 도심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산이 있긴 해요. 아, 오히려 좋죠. 아, 오히려 좋죠. 등산도 할 수 있고 공기가 진짜 좋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 바로 앞에 택시 타고 5분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비싼 휴양림 이런 데 가가지고 맞아. 고기도 구워 먹고 계곡 가서 놀고 하고 이제 바로 다음날 택시 타고 5분 학교. 아, 아 예. 말도 안 되게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가가지고 밥해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해 먹죠? 스테이크요. 요리하는 남자 김선. 우와. 자, 뒷정리는 꼼꼼히. 제가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걸 공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알고리즘 해결 능력을 좀 키우려고 백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백준이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풀어볼 문제는 과 관련된 문제를 풀 것이고 이걸 보통은 BFS라고도 합니다. 푼 사람 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게임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티어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거나 하면 티어가 오르고 또 티어가 높은 문제들을 풀면 좀 더 빨리 티어가 오르고 자 이제 저 연구소라는 문제를 한번 C++ 언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장장 33분 동안 다 짰고요.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제 일과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 근처에 놀거리들도 많고 좀 액티브한 그런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평일 동안 좀 촬영을 하다 보니 저의 좀 지루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아마 신입생들이 딱 들어와 있을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신속히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